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으로 풀어보는 시사법정 출발하겠습니다. 신유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예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어요, 몸에서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여행을 하고 난 후 확진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된 그 미국 유학생 네. 모녀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. 이게 처벌을 받는 형사소송이 아니고 네. 제주도가 네.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네.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어쨌든 손해가 발생했고 제주도가 그에 대해서 돈을 썼으니 그 손해 발생의 원인인 네. 그 확진 예정인 분들이 여행을 했다라고 해서 그 방역 비용이랑 그리고 또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그 이 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총 원고는 다섯 명이라고 해요. 네. 그러니까 제주도 그리고 업소 두 군데 그리고 개인 두 명. 해갖고 이제 다섯 명이서 총 손해배상액은 한 1억 3,200 정도로 지금 네.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. 1억 3,200. 예, 1억 1천만 원 정도는 방역 비용이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이 1천만 원씩 해가지고. 그러니까 주장은 이런 거 아니에요. 네. 당신이 자가격리 수칙을 지켰다거나 정부나 방역 쪽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수칙들을 잘 준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없는데. 그렇죠. 그걸 어기고 막 돌아다니고 요 내 가게 와서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잠도 자고 이랬던 것에 대한 손해를 네. 배상하시오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예. 이제 이 한국에 입국했을 당시에는 예. 그 14일간 자가 격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의무 사항입니다. 네. 근데 의무사항이 아닌 상태에서도 네. 이렇게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거 안 되면 당신 안 됩니다라는 건 확 상당히 다른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제주도에서는 20일 날 제주도에 입도할 당일 날 예. 발열이라든지 유 증상이 이미 발현이 되었다. 네. 그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발열 증세가 발생이 되면은 스스로 방역수 예방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키지 않고 네. 무시하고 개인 병원에 간다던가 아니면은 예정대로 그 4박 5일간 그 제주도 시내에 관광을 하면서 뭐 총 접촉 인원이 한 100여 명에 달한다고 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법적으로는 중과실이라고 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죠. 그러니까 민사상은 예.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. 그 대신 이제 뭐 1억 3,2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하지만 그 금액을 전부 다 뭐 배상을 네. 해라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중과실 이 사람들이 충분히 발열이라든지 그때 분명히 이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그 증세가 발현됐다는 걸 알고서도 무리하게 관광을 했고 그런 것이 밝혀진다면은 중과실에 의해서 일부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행 중에 뭐 다른 곳 갔던 거 넘어서서 약국 들렸고 네. 병원 가서 진찰 네. 받았고 이런 네.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네. 거기서 만약에 발열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일정을 다 소화했다는 것 자체도 작용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. 네, 그렇죠. 이런 부분이 이제 중과실로 평가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. 이제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소송이긴 해요. 이렇게 일반인들도 뭐 예를 들면 서울시도 신천지를 상대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이 전 국민의 이 안전과 방역에 대해서 개개인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. 이런 네. 걸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경고성 소송이기도 하고요. 의미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앞서서는 권고였지만 지금은 이제 의무입니다. 의무로 바뀌었어요. 네. 이 자가 격리 조치가 의무가 된 시점에서 네. 이거 어기면은 처벌받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심지어 네. 이걸 어기면은 구속 수사를 하겠다. 예. 네,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법이 강화됐어요. 예전에는 네.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 4월 5일부터는 뭐 1년 이하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뭐 대검에서 이미 이 경우 구속 수사까지 하겠다라고 네. 하니까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것이고요. 이 부분에 예.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우리는 이제 자가 격리가 이제 뭐 의심 증상이라든가 누구와 접촉했다거나 이제 그럴 때인데 네. 해외는 지금 이동 제한을 하잖아요. 네.
어떻습니까?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이동 제한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고 그 벌금도 바로바로 즉시 발급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요. 오히려 더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역을 굉장히 의무화하고 그리고 전 국민이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다 착용을 하고 네.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나오는 일을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마스크 착용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동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동할 때는 오히려 발급, 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미리 그런 이동 허가증이 있어야 뭐 통행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더 강력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나라 스타일의 그 방역 이런 모델이 세계로 좀 더 수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. 나중에 추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요. 알겠습니다. 갑자기 사례가 들려가지고. 네. 예. 자, 시사본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예. 4.15 총선 각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는데 네. 그 앞서서 잠깐 다뤘습니다만 이 공식 선거운동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? 네. 지금 이제 4월 2일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4월 14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기존에는 예비 후보자들이 뭐 어깨띠를 메고 뭐 현수 뭐 이렇게 명함을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대적으로 유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차량도 이동하면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거죠. 네. 과거와 달리 이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. 네. 뭐 논란도 많았고 또 선거 풍경도 좀 달라졌는데 선관위가 기준 같은 걸 좀 제시했다면서요. 네. 지금 모정당과 지금 비례 위성 정당이 서로 한 가족이다. 한 몸이다. 뿌리가 같다.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능하냐. 아, 예, 예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공동으로 아예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뭐 유세를 공동으로 한다거나 뭐 회의를 공동으로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. 다만 현수막 등에다가 뭐 정당은 누구로 뭐 지역구는 누구로 이런 식으로 아예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에 동일성을 혼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내용을 기재하는 건 안 된다. 그러면은 네. 위성 정당, 뭐 네. 자매 정당, 네. 뭐 남매 정당 네.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었는데 네.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같이 이제는 하는 게? 같이 다니고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선거운동 하는 거 이런 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네.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같이 공동 선대위 출정식을 지금 개최하고 네. 그렇게 해서 발대를 했죠.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오늘부터 유세차가 쓸 수 있다고 네. 이제 아까 얘기도 하고 마이크까지 나왔는데. 네, 마이크.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맞습니다. 유세차를 다니고 막 시끄럽게 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렇죠. 최근엔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선거운동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. 네. 이거는 좀 뭐 제약 같은 게 없어요? 사실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에서도 판단을 했는데 네. 이 인터넷을 위한 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.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거는 선택적이라는 거예요. 네. 내가 인터넷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뭐 클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사실 상시 가능하고 누구든지 가능합니다. 네. 그런데 인터넷이 과연 어디까지 인터넷으로 볼 것이냐. 예를 들면 유튜브 방송을 이거를 단순한 인터넷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은 예. 유튜브를 언론 쪽으로 편집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참 관건이에요. 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편파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커질 수 그렇죠. 있죠. 그렇죠. 예. 유튜브 채널 자체를 언론으로 치면은 이건 굉장히 심한 선거운동 제약을 받고요. 그런 것이 아니다. 유튜브 채널 자체는 그냥 인터넷일 뿐이다. 인터넷 매체일 뿐이다. 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자유로운 아주 상반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이 하는 것 같아요. 네. 선관위 쪽에서 지금 또 걱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겁니다. 지금 4월 네. 1일부터 어제부터 네. 해외에서는 선거가 시작이 됐어요. 네. 이동 제한 때문에 지금 투표 자체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동 총 지금 제외 국민이 17만 뭐 1,959명인데 이 중에서 선거가 지금 할 수 없으신 분들이 8만 5천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저도 이걸 보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라고 고민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국민의 소중한 정말 참정권과
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안전. 그렇죠. 이게 두 개를 지금 다 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.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예. 이거를 어느 쪽을 우세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네. 확진자들은 오히려 괜찮아요. 확진자들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예. 갑자기 자가격리 대상자가 돼서 못 나가는 경우 예.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참정권을 보장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부가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. 아 그러네요. 또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임박해서 자격리를 당하거나 확진을 받으면 또 그것도 불편할 수가 좀 있겠군요. 네. 그렇죠. 그런데 그런 확진자분들이 나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하면서 밖에 나가면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대상될 수 있으니까요. 알겠습니다. 네. 30초 남았는데 네. 꼭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?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가셔야 됩니다. 투표할 때? 네. 마스크를 착용하러 가시는 것만이 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도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네. 또 내가 이런 나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네. 마스크 꼭 착용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뭐 투표 참 많이 참여를 해봤지만 이번처럼 어렵고 또 조심스럽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선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 시사법정 신주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예 중간에 제가 기침이 좀 나와서 죄송했습니다. 자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